교육부는 돌봄 전담사의 공짜 노동, 압축 노동을 강요하는 돌봄 계약안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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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상시 전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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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교육부는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약속한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 조직국장 현은성입니다. 동지들의 열화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돌봄 전담사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 박인수 지부장님으로부터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 지부장 박인수입니다. 지난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 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 총파업 이후 선포된 12월 8, 9일 2차 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 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 돌봄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 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원래 협의회를 통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협의회가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며 6월 9일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 메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안은 돌봄 전담사들의 공짜노동과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계약안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돌봄 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학교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9일 교육부에서 이런 그 계약안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 노동조합은 지난 토요일 긴급 전국 분과 회의를 열었고 저희가 6월 19일 날 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제주에서는 이제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하지만 저희 간부들이 6월 19일 투쟁에 같이 참여할 것이고 이후에 19일 투쟁 이후에도 교육부가 여전히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해서 저희 작년에 11월 6일 총파업을 하고 나서 돌봄 선생님들의 의견은 하루 파업 갖고는 안 되겠다, 한 달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돌봄교실은 점점 더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긴급 돌봄 등 돌봄 선생님들한테는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고 투쟁으로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부장원 사무처장님의 연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부장원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많은 의식과 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돌봄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돌봄 영역을 문재인 정부는 무시하고 하위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돌봄 총파업 결과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분명하게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상시 전일제 전환을 위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공짜, 압축 노동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봄 과정에서 저임금,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돌봄 노동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그 거짓말을 규탄하면서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에게 거짓말과 공짜 노동을 강요하면서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 행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작년에 이미 합의한 그 약속들을 지킬 때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돌봄 노동자 상시전일제 생출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요구합니다.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또한 지역의 교육을, 공교육을 책임지는 한 주체로서 학교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 단지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 현장이 제대로 공공성에 기반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역시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상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돌봄 노동자들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의 말씀을 구호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에 공짜노동, 압축노동을 강요하는 돌봄 계약안을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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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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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돌봄 전담사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진보당에서도 같이 함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제주도당 강원주 도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연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 진보당 제주도당 예, 도당 위원장 강원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애 주기에 맞춰서 반드시 같이 힘들여 가시는 분들이 바로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많지요, 주변에. 아이들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의 그 도우미분들, 그리고 유치원에 갔을 때, 어린이집 갔을 때 보조교사들, 그리고 학교에 지금 초등 돌봄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아팠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시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되는 그시죠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 많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청소년 지도사도 있을 테고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의 중요 구성 부분에서 돌봄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를 보자면 한 10년 사이에요. 이 돌봄 노동자들이 한 58만에서 지금 한 2019년까지 보면은 110만으로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이 어떤 분이신지 구성을 보아하니 거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이대가요 50대가 다 넘으셨어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의 영역에서는 결국 취약계층들은 돌봄에 있어서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이 하고 계시는 돌봄 학교 선생님들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돌봄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엄마는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학교는 가야 됩니다. 긴급 돌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들은 유치원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못 갑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다시 의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바로 돌봄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지켜줘야 될 또 하나의 돌봄 노동자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시 전일제입니다. 돌봄 업무 시간이 돌봄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짜 노동, 압축 노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에게, 초등 돌봄 선생님들에게 상시 전일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영역을 책임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갔을 때 물론 국가가 직고용을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돌봄에서 먼저 처우 개선과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 임금, 저임금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에서는 돌봄 노동자 기본법 제정 운동을 하반기에 벌일 생각입니다. 물론 입법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같이 만들어가고 여론화 해서 결국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제대롭게 이 나라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걱정 없이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국가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반드시 그 길에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는 지역교육청에 돌봄교실 질적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를 상당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다음은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돌봄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도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 돌봄분과장님으로부터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최애영 현장 반응하겠습니다. 오후 12시 이른 점심을 챙겨 먹고 오늘도 아무 탈 없기를 기도하며 저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출근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소독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손이 자주 닿는 책상과 교구장 등등을 닦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정해진 돌봄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전담사 재량껏 학생들과 함께 할 활동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학생들이 하나 둘씩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후 1시 학생들의 반려를 체크하고 출석 확인을 하고 학생들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그렇게 학생 돌봄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거나 3시 이전에 학교 학생들의 간식을 챙깁니다. 이런 중에 들려오는 학생들의 외침, 선생님! 누가 제 장난감 뺏어갔어요. 선생님, 누구 형아가 욕 썼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등등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들을 하는 학생들을 돕고
해결하고 이러는 사이 1시 50분 1차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숨 돌리려는 찰나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